요인 분기점. 예,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이나 두 권 정도는 읽어. 책들. 많이 읽네? 1년에 그래도 한 최소 30권에서 한 50권 이상, 50권은 무조건 읽지. 30권 이상은 읽지. 안 읽어야 할 건인데. 장사, 아니 나도 안 읽다가 예, 아 내가 답답한 거예요. 내가 내가 답답해서 모르니까 답답하잖아. 트렌드 관련된 것도 한 번씩 읽어주고. 아 그럼 트렌드 2023, 2022 다 샀겠네? 그런 거는 다 저기 한 번씩 다 사고 다 저기 거래처 하나씩 던져주고 하지 이제. 잘했네. 지금 갖고 있으면 안 돼. 이거 빨리 머리에 넣어놓고 버려야 돼. 이게 두 번, 세 번, 네 번 읽으라는데 아 맞아.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으면 그 안 보이던 게 보이긴 하는데 나 그게 잘 안 되더라고. 두 번, 세 번, 네 번. 잘 그게 안 돼. 예전에 블로그도 운영했었어. 책 읽는 거 블로그도. 근데 저품질 한번 때려맞아가지고. 책을 언제 읽어? 어? 나 휴게소나 이런데 쉬면서 읽잖아. 렌더링 걸어놓고. 속독이지. 어? 속독이지. 속독이라고 봐야지. 그냥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시스템은 아니고 잡히는 대로 읽어. 그냥 그 목차, 큰 목차 있잖아. 응. 목차 보고 그냥 거기 딱 몇 장 이렇게 쭉 읽고 말고 막 이렇게 쭉. 나도 속독 스타일이야. 속독 하면 스트레스 나. 왜냐면 정도 가잖아. 그럼 해가 떨어져 버리더라고. 집에 가야 하는데. 아니 뭐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. 이게 앉아갖고 어이씨 나 이거 대전 가야 하는데 뭐 서울 가야 하는데 아 시간을 거기서 허비할 수가 없더라고. 책 읽다가 거래처에서 나오면 그렇지 맞아 그 제일 짜증나는 그거요. 아니 언제 오냐고. 그치 언제 오냐고. 아니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순간 내가 짜증나는 거야. 그런 게 막 아니 내가 진짜 막 밥도 안 먹고 겁나게 열심히 그치 막 거래처 돌다가 예, 거래처 전화 오는 거예요. 몇 시까지 오냐고. 나는 밥도 안 먹고 막 돌고 진짜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우동 딱 먹고 있는데 전화 오면 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예? 데미지를 입더라고. 나만의 시간. 왜 안 오냐고. 영화제가 그렇잖아. 맨날 어디냐고 맨날 업앤다운이냐고 했었고 방이동 가면 전화 오면 없고 맨날 꼴뿌라 치러 다녔었고 부러워. 네가 알아서 얘기해. 좀 많이 쓰게. 아유 뭐 근데 너는 네가 알아서 얘기하잖아. 용인 아이씨 어찌 아이씨 그래 죽잖아 아이씨 주감토리 그래 얘기해도 잘 알아. 맞아 서용인 아이씨다. 2km 앞에다. 책자. 네, 책자 한번 읽어보자. 와인 한 잔 딱 따라놓고. 앉아서 이야, 김 회장 역시 그래 방이동에 집 있는 사람은 아니 저 어디야 거기가 거기가 오림동이야 뭐야 무슨 무슨 동이야 거기가 거여동인가 지금 사는 데가 어디지? 오린동? 오린동이라고 하나? 거기? 방이동 묶여있고 양지대로로 돼있어. 나는 그렇게 하는거지. 아 그래? 야 대전 관통하는게 야 수통골부터 시작해서 대전 끝자락 동구 끝자락까지가 한밭대로야. 야씨 헷갈려 죽겠다니까. 뭐 한밭대로 하면은 도대체 한밭대로가 어디 어? 야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에까지인데 씨 한밭대로가 하긴 번호로 보면 알겠지. 아직도 학근이 여행사 하는 친구 근석이 뭐하냐 지금 서영이 여행사 다시 하는데. 아이씨.